저희 교회원 100명 중에 75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. 내빈을 포함하여 150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관광클럽 제4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오현석 여수 시장님. 황 시장님. 서서히 이경명, 김희영, 전민기, 서정우, 김성원, 박재혁. 이자 감사합니다. 경상북도 광시 비기관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시책으로 관광 편의 시설 확충 등 대단한 노력입니다. 하도 많이 오셔서 6시간 다 비었겠습니다. 관광대상을 수상하신 경북 포항시와 전남 여수시 두 분 기관장님과 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. 금 연도에는 그룹 조직을 내실화하고 전년도에 이루지 못한 그룹 법인화를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경북 포항시와 전남 여수시에는 대상 선물로 준마릴라 KTX 세마로를 포함한 열차 여행 10,000명과 버스 여행 10,000명을 선물합니다. 예, 금년도 제4회 정기총회를 맞이하고 있고 또 제2회 한국관광대상을 오늘 시상을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가장 큰 효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상품을 개발해서 공동 판매를 해서 큰 회원사 간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공격 경영을 해오시기 때문에 우리 클럽과 자치단체 간에 상당히 그 호흡이 맞았다. 그래서 저희 클럽은 매년 지난해부터 국내 관광에 관심이 많은 기초단체 또 관광과 직원들이 열의가 많은 기초단체에게 시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금년도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이제 금년도에는 신종 푸르가 억제가 되고 또 환율도 안정되고 이렇게 해서 틀림없이 금년도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그 읽었던 것을 되찾고도 남음이 있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. 한국관광클럽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